난민 얘기 난민. 무슨 나라로부터 소말리아와 시리아와 같은 나라로부터 난민들은 때때로 리로케이트한데 리로케이트가 뭐죠? 위치. 위치니까 다시 위치하게 이동하다. 그렇죠. 대위치하는 거니까 이동하죠. 어디로? 어디서? 서부 나라. 서부의 나라에서. 서양으로. 그곳에서 삶이 더 뭐하는 거야? 달라져. 다른 거죠. 뭐하는 반면에 이미그레이션은 이민이죠. 이민을 허락하는데 난민들이 난민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허락하는 반면에 그들은 종종 경험하는데 뭘 경험해?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는 거죠. 그들의 홈컨트리 모국이죠. 모국. 그들의 모국은 주로 렉 부족한데 뭐가 부족해? 현대적인 호화로움이 부족하죠. 서양의 호화로움이 부족하죠. 이제 레러 오히려 난민들은 자라는데 뭐하며 자랐던 거냐면 그들 자신의 땅을 정작하며 자랐고 또 그들 자신의 옷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며 자란 거죠. 아세? 네. 서포트 오가니제이션 유럽과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후원 그 도와주는 단체를 뭐라고 하니? 그 유니세프 같은데 뭐라고 하지? 후원 단체? 후원 기관? 후원 기관은 아, 오퍼링, 제공하고 있는데,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.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곳이냐면, 그곳에서 난민이 즐길 수 있는데, 그의 전통적인 프랙티스, 관행을 즐길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바뀌니까 안 되니까, 관습 같은 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에. 아무튼, 여기서 출원지를 쓰는 게 뭘까요? 라는 게인데, 네, A번. 중요하다. 난민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게 중요하다. 그들의 문화적인 의식과 1번 괜찮아. 그제 이민자들은 뭐 할 수 있냐면 가져올 수 있다. 그들의 오래된 라이프스타일을 새로운 나라로 풀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얘기는 없는데 모르겠고 그것은 상당한 위험이 걸린다. 익숙해지는데 뭐한 익숙해지는데 다른 환경이 좋죠. 적용 다른 환경에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위험이 된다. 이것도 모르겠고 컨디션 네 2주 이후의 상태가 종종 혼란스럽고 위험하다. 위험하다는 없지. 혼란스럽다는 건 있을 수 있지만.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. A번은 맞는 것 같죠? 네,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전통적인 프랙티스를 행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. 예전 프랙티스가 되는 관행으로.